안녕하십니까. 바른인권 여성연합 대변인 김정희 공동대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하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의원은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라.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30년간 수요집회를 이끌어온 정의기억연대의 성금 사용에 대한 의혹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윤미향 전 이사장의 비판을 제기하며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겠다고 할머니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출범한 단체로 윤미향은 최근까지 이 단체의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윤미향과 정의연의 민낯을 폭로한 사람이 바로 28년을 함께한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라는 사실은 정의연이 본연의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정의연은 매년 12년 12억이 넘는 후원금 수익을 남기는 거대 시민 단체로 성장했으며 후원금과 별도로 국가 예산 지원까지 받고 있다. 2020년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 국가 예산만 47억 4,500만 원이다. 그럼에도 정의원은 국민들의 순수한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멋대로 남용하며 정작 할머니들을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2018년 2월) 금 (22억 원) (2018년) 호프집에서 (3349만 원) 사용 상조회사 (1170만 원) 지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을 정의연 이사를 포함한 좌파 시민 단체 활동가들의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전용했던 것등 불법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의혹이 끝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이사장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 자녀의 미국 유학 비용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음 주장했던 전액 장학금은 결국 거짓말로 밝혀졌으며 이후 형사 보상금이라는 주장도 거짓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8년에 국가에서 지급된 형사 보상금을 어떻게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논란에도 회계 장부 전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정 의원은 오히려 30년간 함께 해온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비난하는 등 비인격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시민 단체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도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친일 매국노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한 정의연의 작태는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정의연의 수요집회가 아동학대의 일종이었다는 주장도 일고 있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매주 1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전쟁 성노예, 집단 강간, 성폭력 등 끔찍한 단어들을 세뇌가 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일본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키우고 반일 감정을 부축켜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 아동 학대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교육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 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용수 할머니도 한일 간 건전한 교류와 미래 관계 구축을 해 나갈 학생들 간 교류와 공동 행동이 활동이 확대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의 가면을 쓴채 거짓된 반일 선동으로 살이 사욕을 채워온 정의연의 위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모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더욱더 큰 상처가 되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했던 많은 국민들은 분노에 찼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원금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한 2차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그것이 30년간 그들의 사기극에 이용당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적 사죄일 것이다. 정의연은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정의연은 국민들의 후원금 내역과 회계장부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볼모로 정치력을 확대하고 후원금을 마음대로 남용한 정의연은 즉각 해체하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활용 반일 감정을 악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사욕을 채운 거짓 선동가 국회의원 당선자 윤미향은 자진 사퇴하라. 2020년 5월 15일 바른인권여성연합 감사합니다.